네, 투데이 마감 시황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최재원 연구원과 서상현 팀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영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부터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죠. 자, 먼저 시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요? 네. 네, 우선 오늘 국내 증시는 최근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스몰딜 타결 소식에 이제 전일 1%대 상승세를 보이면서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좀 출회가 되면서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제 간밤 미국과 중국 간의 추가 협상 소식들에 대한 좀 이제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낙관적인 기대감이 다소 완화된 점 역시 시장에 좀 이제 그 상승세를 가로막은 요인인데요. 간밤 외신에 따르면 이제 중국이 1단계 합의에 대해서 양국 정상 간의 서명에 앞서 좀 추가 협상을 원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한 합의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이제 우려가 높아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영향으로 시장에서는 양국 간의 무역 협상 타결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좀 부각시키는 요인이었고, 이 결과 미국 증시 역시 이제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도들에 대해서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합의된 내용이 이제 문서화를 위해서 이제 실무진과 고위급 간의 이제 전화 통화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고, 이제 12월로 예정된 이제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는 이제 타결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발효가 될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협상이 타결될 것으로 이제 전망하고 있다라고 답을 하면서 시장의 지나친 우려에 대해서는 이제 일축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국내 증시는 뭐 뚜렷한 이제 방향성을 보이지 않은 가운데 전일 이제 상승세를 이제 소화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뭐 짤막하게 좀 앞으로 좀 어떤 경제 지표 이슈들을 보고 있는지 이건 팀장님한테 넘길까요? 아니요, 뭐 네, 간단히 하세요. 있었던 그 것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우리나라가 내일 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그와 좀 관련해서 또 주요국은 어떻게 살펴보는지를 먼저 이제 그 전일 오늘 이제 발표가 됐던 호주의 중앙은행 통화정책 의사록을 통해서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공개된 호주 이제 중앙은행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제 호주는 이제 올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까지 인하를 하면서 이제 올해 총세 차례를 인하였고, 이달 1일에 25BP를 인하하면서 이제 기준금리를 0.75% 수준까지 인하하여 설정했습니다. 당시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제 장기간 저금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금리를 더 인하할 수도 있다고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또한 호주 중앙은행은 이제 향후 경제 충격을 대비하여 이제 일부 경기 부양책은 이제 쓰지 않고 남겨두고 있지만, 만약 이제 앞으로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이달 10월에는 금리 인하에 나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 이제 결론적으로 호주 중앙은행 역시 이제 전 세계적인 금리 인하 추세를 이제 전망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이 이제 내일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결정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지금 이제 금통이 있다는 것도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동시호가 상황 들어가면서 헬릭 스미스의 변동성이 좀 상당히 그전부터 좀 커졌었거든요. 이에 따라서 현재 코스닥의 변동성이 있다는 것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릭 스미스가 현재 1.7%의 하락이 좀 나고 있죠. 오늘 장중한테 11만 원까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글쎄 들어오는 소식은 좀 없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차익 실현인지 어떤 건지 일단 수급적인 여건에서의 문제인지 일단 이렇게 바이오 쪽에서 종목들의 변동성이 있으면서 코스닥 지수도 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동시호가 상황 현재 들어갔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드렸고요. 팀장님. 예, 뭐 말씀하신 대로 위로도 아래로도 지수는 그냥 일단은 좀 조용히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 종목이 계속 움직이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당분간 이렇게 지속이 되겠죠. 크게 그렇죠. 나쁜 일도 없을 것 같고, 오늘부터 이제 미국의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변화를 좀 많이 할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어제 미국장이 소폭 하락을 했지만, 세부 항목들을 좀 보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국제 유가도 2% 빠지고 뭐 여러 가지 철광석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3% 넘게 빠지고 그다음에 뭐 파운드화가 노딜 브렉시트 이슈가 불거지면서 파운드화라든지 유로화도 약세 보였고 엔화는 강세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높아지면서 네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보면 외국인이 매물을 내놨어요. 한 500억 정도 내놨는데 그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진 않았죠. 네, 네. 대형주 위주로 좀 매물이 나왔고 대신에 연기금 쪽에서 그걸 사주면서 지수는 그냥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인 가운데 종목별 차별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그랬고요. 네.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한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국 증시 또한 그러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대해서 뭐 불확실성이 높아 어쩌저쩌고 얘기 나오지만 네. 그거는 이제 일단은 APEC 정상회담까지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이슈보다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미국의 실적 그다음에 우리나라도 당연히 그렇게 보면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서는 거잖아요. 네, 네.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이 주로 해서 반등을 주거나 또는 이렇게 상품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그 관련된 기업들 위주로 오늘 좀 많이 밀렸었거든요. 한 2, 3%씩 밀렸었기 때문에 그쪽이 이제 시장 하락을 좀 야기시켰고 반대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은 일부 IT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은 보합권의 등락을 보였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도 그랬고요. 네. 미국도 금융주가 오늘 이제 실적 발표하는데 실적이 좀 양호하게 나올 것이다 뭐 이런 코멘트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좀 보였고 일부 종목들 IT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뭐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강세를 보이고 네. 중국도 그렇거든요. 중국도 지금 한 0.5% 좀 빠지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기전자나 뭐 가전 최근 들어서 그 미중간의 무역협상에 대한 기대 때문에 높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주로 해서 매물이 나오면서 그쪽에 한 2% 정도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내수 관련주들 그다음에 일부 종목들이 주로 해서 좀 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종목별 업종별 차별화가 좀 이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보다는 지금 현재는 종목별로 대응을 하는 게 이번 오늘 어제 미국장부터 오늘까지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큰 게 이제 덩어리로 움직이기보다는 그 사이사이에서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서 같이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어요. 자, 동시효과 상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 코스피는 동시효과 상황 잠깐 볼까요? 예, 예상지수 추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1포인트 정도의 상승으로 마감이 될 것으로 이제 예상 체결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4포인트 정도의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었는데 지금 일단 4포인트 정도의 상승의 흐름이고요.